287페이지 밑에 장감이 2파 항량하고 장감이 항량을 깨뜨리고 격파하고 내도화하여 마침내 도화 황하를 건너서 북쪽으로 가서 격조 조나라를 공격하니 조삭청 네. 구어초락 조나라가 조가 삭청 자주 청했다. 초나라의 구원을 청했다. 그러니까 초왕이 이 송이 위 상장운하고 요도 이의 유비죠. 초왕이 지금 초회왕이죠. 회왕이 예. 송이를 아까 나온 그 송이 예. 항량 보고 장군이 교만하고 병졸이 게으르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건의한 그 송이를 상장군으로 삼고 항우 위 차장 항우가 차장이 되어서 이 구조할세 하여 이것으로서 구조 조나를 구원할 때에 제 별장을 계속 송이하고 제 별장 여러 별장들을 모두 송이에게 예, 송이 장군에게 소속시키고 호위 경자 장군이라 하다 호위 경자 장군이라고 경자 관군이라고 이름하였다 해가지고 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경자 관군 예. 왕시왈 왕지손 위 왕손이요 왕의 예, 손자는 왕손 왕의 손자가 되고 왕손이 되고 공지자 위 공자니 공의 아들은 위 공자 공의 아들이 되니 경자는 위 경지자이라 경자는 경의 아들이다 경의 아들은 시인 상 포존지사라 당시 사람들이 포존 예, 길이고 길일 포자죠 길이고 좀 높이는 말이다 예, 상장고로 상장이기 때문에 은관군 예, 관군이라 한다 예, 장시왈 관자는 관은 가의수상 가더하다 예, 가의수상 머리 위에 가하는 것이니 은 예, 공관제군지상이라 관자가 갓관인데 여기서는 뛰어날 관 뭐 우두머리관 동사로 쓰이면은 예, 우두머리관 뛰어날 관 이렇습니다 공 예, 공이 뛰어나다 제군 여러 장군의 제군의 위에 예, 위에 으뜸이다 으뜸 우리 책에 으뜸이다 해놨죠 으뜸임을 뛰어남을 우두머리가 됨을 말했다 공이 우두머리다 공이 뛰어난다 뛰어남을 으뜸임을 말한 것이다 해놨죠 예, 그다음에 이거 다 했네요. 출항우 본기에 나온 거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초에 초회왕이 여제장 약하되 네, 처음에 네, 처음에 그런 건 뭐 이전에 이런 얘기죠. 이전에 네, 초회왕은 지금 이름이 심이라 했죠. 그 목동하던 그 심이 지금 초회왕이 돼 있죠. 예, 초회왕이 여러 장군들과 약속하되 선입 정관중자를 왕지라 하더니 선입 먼저 들어가서 정관중 예, 관중을
평정하다. 관중을 평정하는 자, 관중 땅을 평정하는 자를 왕으로 삼겠다고 장군들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조나라 회왕이. 해가지고 관중 해가지고 역주의를 보겠습니다. 관중. 동쪽에는 함곡관, 남쪽에는 무관, 북쪽에는 숙관, 서남쪽에는 산관이 있고, 진나라가 그 가운데에 있으므로 관중이라고 칭하였다. 여러 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관중이라 한다. 이 말이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당시시하여, 이때를 당하여, 진병 강하여, 승승축되라. 이때 진나라,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진나라 병이 군사들이 아주 강하여, 승승축배, 항상 승승, 이김을 타서 축배, 배로 발음하면 달아날 배지요. 달아나는 군사를 쫓았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2번 보겠습니다. 승승축배, 왕시발. 인호양이 오음하니, 사람들은 호양, 양을 좋아하고 오음은 싫어하니, 북방은 유음지지라. 유음한, 그윽하고 어두운 곳이다. 고군패왈 배라. 그러므로 군이 피하는 것을 배라 한다. 좌전주에 말했다. 군주왈 배라. 군인이 달아나는 것을 배라 한다. 배는 여자요, 여자. 글자와 같다. 본래 글자대로 읽는다 이 말이죠. 본래 글자대로 읽고, 음은 패. 음은 패라 돼 있는데, 우리는 배라고 발음하죠. 음은 막 그냥 배다. 그다음에 제장이 망리 선입관호되, 제장, 여러 장군들이 망리, 이익으로 여기지 않았다. 선입관, 먼저 입관, 관중에 들어가는 것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았으되. 그러니까 여기 왜 그렇습니까? 진병이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시하여 진병 강하여 승승축배하는 게 아직 진나라거든요. 그래서 장군들이 입관을 관중에 들어간 먼저 들어가는 것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았다. 아직은 진나라 군대가 강하니까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기 3 보겠습니다. 3. 망리 선입관. 망리는 위, 불이 입관 위리라. 요것도 이의 유비. 입관을 관중에 들어가는 것을 불위죠. 여기지 않다. 이익으로 여기지 않다. 관중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게 망리 선입관이다. 하되 항우 원 진지살 항량하여. 유도 항우가 원망했다. 진지 살항량, 진이 진나라가 살항량, 자기 삼촌 항량이죠. 삼촌 항량을 죽인 것을 원망하여 분신 몸을 떨쳐서 여패공 서입관이라. 원했다. 여패공, 패공. 유방이 폐공이죠. 유방과 더불어 서입관, 서쪽으로 가서 입관, 관중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은 아직 겁이 나서 관중에 갈 생각이 없는데, 항우는 이제 자기 삼촌,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방하고 같이 관중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회왕 제노장이 개왈. 회왕과 제노장 여러 노련한 장군들이 개왈 모두 말했다. 항우는 위인이 표한활적하야. 표한활적. 표한활적. 주석부터 가요. 표한활적. 표는 진리요. 표는 빠를 질이죠. 빠른 것이고, 한은 용냐요. 용맹함이요. 활적이라 하는 것은 교활을 말이죠. 교활한 도적. 활적이라는 것은 호위 화해이 잔정여라. 호 좋아하다. 위 화해를 만들기를 좋아하고, 화해는 재앙화자죠. 해로울해. 그러니까 화해하면 재난입니다. 재난 만들기를 좋아하고, 잔인하고 해치는 것. 잔인하고 해치는 것이, 활적이다. 말이죠. 활적. 그래서, 표한 활적. 급할 표. 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사납고, 활적. 교활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도둑놈 같아서 상공양성 일찍이 공양성 양성 땅을 공격할 때에 양성이 무유류하고 양성이 그 양성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류가 없었고 남은 무리가 없었다 다 죽였다 이 말이죠. 그 항우가 양성 땅을 점령하면서 그 있는 사람 실을 다 말려뺐다. 죽이고 제소과에 무불잔멸하니 소 지나는 곳에 지나는 바에 모든 지나는 바에 무불잔멸 잔멸이 없었다. 해쳐서 멸하지 않음이 없었다. 지나가면은 해쳐서 다 죽인다. 항우는 아주 잔인하니까 다 죽이니 불여는 뭐만 못하다. 경견장자하여 고쳐 보내다. 장자를 고쳐 보내서 해가지고 역시 오보겠습니다. 장자는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을 이른다 되죠. 그러니까 항우를 보내지 말고 고쳐 장자를 보내서 부의이 서하야 의의를 잡고 서쪽으로 가서 해가지고 요도 6 보겠습니다. 부의이 서, 은, 장대이 서왕여라. 장대이, 대이에 기대어서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진나라가 지금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를 잡고 서쪽으로 가서 고유진부영이니 진부영 진나라 부영에게 고유한다 하는 거는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게 고유지요. 진나라 부영에게 널리 고유하는 것만 못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우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서 장자를 보내가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의를 잡고 진나라 부영에게 고유하는 것만 못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유하는 게더 나으니. 이 말이죠. 나으니, 진부영이 고기주 구이라. 진나라 부영들이 괴롭게 여겼다. 군주를 괴롭게 여김이 구, 오래 되었다. 진시황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상한 때부터 계속 폭증을 했지요. 고기죠. 그 군주를 괴롭게 여김이고 오래되었다. 금에 장자하여 지금 진실로 장자를 얻어서 관대한 사람을 얻어서 왕무침포면 가서 무침포 침과 포가 침략하고 포악함이 없으면 간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없는 사람을 보내면은 이 말이죠. 의가하니 마땅히 가하 하자가 이때는 항복시키다 이 말이죠. 마땅히 뭐 항복받을 수 있으니 해도 되고 그런 사람이 가면 아주 장자가 가면 항복받을 수 있으니 우는 불가견이요. 항우는 불가견 보낼 수가 없고 독폐공이 관대장자라 오직 폐공만이 폐공은 유방이죠. 유방이 소관대 평소에 관대한 장자다. 가견인이다. 가견 보낼 만합니다. 그래서 서쪽 진나라 관종 땅에는 거기 항우를 보내지 말고 유방을 보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회왕이 네 불허우하고 마침내 불허우 항우는 허락하지 않고 유방을 보내서 서략지 서쪽으로 가서 공략하게 땅을 공략하게 하였다. 출사 고조기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갑오 3년이라 기원전 207년 동시월에 송이 행지 안양하여 송이가 아까 대장군이 됐다고 돼 있었죠. 송이 그러니까 대장군이 된그 송이가 행지 안양 행이 가서 이르다 안양에 이르러 해가지고 일 보겠습니다. 안양 지형지에 기시현의 안양성하니 기시현의 안양성이 있으니 수가 수나라 때에 기시 위촉으라 수나라 때에 기시를 촉으로 바꾸었다 하니 금 송주 초구현 지금 송주 초구현 서북 사십리 안양고성이 이곳이다. 안양에 이르러, 이제 송이가 안양에 가서, 안양에 이르러, 유 46일 불진이라, 머무르다. 46일 동안 머무르면서 부진, 나아가지 않았다. 안양에서 이제 군대가 안 가고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역주 2 보겠습니다. 유 46일, 의견기 자양하여, 송이죠. 송이가 보냈다. 그 아들, 양을 보내서 상제, 제나라 재상이 되게 하고, 송지 무염, 송지 그를 보냈다. 무염 땅에 보내서, 고회음주하니 고회는 성대한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고회 음주를 그러니까 성대하게 잔치를 했다 이 말이죠. 성대하게 잔치를 하고 음주 술 마시고 술 먹고 술을 마셨는데 날씨가 춥고 대우 비가 크게 내려 큰 비가 내려 사절 동하라 사절들이 돈 을고 곰들였다. 항우왈 금세 기민빈하여 지금
지금 금세, 금년이죠. 금세, 금년은 기, 굶주리고, 민빈, 백성이 가난하여, 졸식의 반숙연을, 병졸들이, 먹을 사회도 졸사, 졸들이, 병졸들이 먹다, 반사. 반사는, 밑에 보면은 거친 음식이 되어 있죠. 반사. 반숙. 콩숙자죠. 반숙. 거친 음식. 졸들이 거친 음식을 먹거늘, 음주 고회하여, 음주, 술 마시고 큰 잔치를 벌여서, 불휼사절이 순기사하니, 불휼사절, 사절들은 구휼하지 않고, 순기사, 그 사사로움을 따르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제나라 재상이 돼가지고 그거 보내기 위해서 잔치를 하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절들은 구휼하지 않고 그 사사로움을 따르니 비사직지신냐라 하고 사직의 신하가 아닙니다. 아니다 하고 우참지 우가 항우가 참지 글을 배웠다. 그 항우가 종이를 죽입니다. 어디 갔겠노? 지금 역주 몇번 했습니까? 역주 2가 어디 있나? 뒷페이지까지 왔나? 지금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유 46일. 그 46일 동안 머물면서 불진. 나아가지 않았죠. 거기 계속 나아가지 않고 자기 아들 예, 그 이제 제 나라 재상이 된거 그거 잔치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우왈 국병이 신파에 나라 우가 우는 항우죠. 항우가 말했다. 네, 나라 군대가 신파 새롭게 깨트려짐에 왕이 좌불안석하사 양이 초나라 왕이죠. 왕이 좌불안석 안전자리가 편안하지 않아서 소경례 쓸소자죠. 경례를 쓸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군인을 사그리 청소하듯이 빗질하듯이 막 군인할 만한 사람은 다 그거 뽑아오는 게 그게 소경례거든요. 경례를 쓸어서 이속 장군하시니 하여 이것으로서 속하게 하였다. 장군에게 속하게 하였다. 그 군인들을 다 장군한테 소속시켰는데 국가 아니 제차 일거늘 국가의 아니가 제차 이 일거에 달려있다. 일거 일거 그러면은 요거는 일을 거행함 이런 뜻도 있고 한 번의 행동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아니가 이한 번의 행동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리 가서 항우는 지금 빨리 가서 전쟁을 하고 싶고 그런데 송이는 지금 다른 이유로 지금 안 가고 있지요. 이끈을 금 불휼사절이 순기사하니 불휼 구휼하지 않다. 사절들은 구휼하지 않고 순기사 그 사사로움을 따른다 하는 거는 자기 아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아들 가는데 그 잔치 열어주고 따르니 비사직지신냐라 사직의 신하가 아닙니다 하고 11월에 항우 즉기장중하여 항우가 즉 갈즉자입니다. 가다 장중에 장막 그 장막 가운데로 가서 그러니까 송이 장막 송이의 장막으로 가서 이 말입니다. 장군 대장군이 지금 송이죠. 송이의 장막 가운데로 가서 참 송이하고 송이를 죽이고
네, 실인병 도화하여, 마침내, 모든 병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서 개, 침선하고, 모두 배를 가라앉히고, 파부정, 깨트리다, 솥과 시루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여사를 불사르고, 여사라 하는 거는 오두막집 연자인데, 여사는 지금 군인 전쟁하러 왔으니까 천막이겠죠. 천막을 다 불살라버리고, 지 3일량, 3일의 양식을 가지고, 이시사졸, 이것으로서 보였다. 사졸에게 보였다. 필사를 보였다. 필사. 필사 하는 거는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고 죽도록 힘을 씀 아니면 죽음을 걸고 행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힘을 쓰도록 사졸에게 죽도록 힘을 쓰도록 하도록 보였다. 그러니까 이 3일 양식만 가지고 솥하고 다 깨버렸으니까 어쩌됩니까? 3일 안에 전쟁이가 못 이기면은 다 죽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내소해진 그런 걸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시에 여진군화요, 여진군과 만나서 이때 그렇게 해가지고 진나라 군대와 만나서 구전대파지 9번 싸워서 대파지 크게 깨뜨렸다. 그걸 격파했다. 9번 싸우고 9번 다 이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왕리를 사로잡을 놓죠. 왕리를 사로잡았다. 당시시하여 이때를 당하여 초병이 관제후라. 으뜸관이죠. 으뜸이었다. 초나라 군대가 제후의 으뜸이었다.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강했다. 항우가 지금 거느리고 있으니까 제일 강했지요. 어시에 시위 제후 상장군 하니 비로소 위대다. 제후의 상장군이 되었으니 항우죠. 항우가 제후의 상장군이 되었으니 제후계 속은 이르라. 제후들이 모두 속은 어지 그에게죠. 그에게 항우에게 소속되었다. 춘삼월에 폐공이 북격창을 발사해 봄 2월에 초봄이겠죠. 2월에 폐공은 유방이죠. 유방이 북쪽으로 가서 격파하다. 창업을 격파할 때에 해가지고 역주일 보겠습니다. 창업 괄지지운 창업제 조주 성무현 동북 삼십리에 있다 하니 양구고성이 시하라. 양구의 옛날 성이 이것이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창업 지명이죠. 북쪽으로 가서 창업을 공격할 적에 과자가 방문할 과자죠. 팽월을 방문했다. 팽월. 이제 팽월 나오죠. 유명한 요도. 유방을 도운 유명한 책사 팽월을 방문하니 팽월이 이기병 종폐공위원을 이기병 그 군대를 가지고 폐공을 유방을 따르거늘 폐공이 위상하고 절배 벼슬 줄 배자 여기 있으면 벼슬을 주다죠. 벼슬을 주었다. 월에게 팽월에게 벼슬을 주어서 위상
위나라 재상이 되게 하고, 사장병하여 약정위지하다. 사하여금 장병, 거느릴 장이요. 거느릴 장. 병사를 거느려 약정, 공략해서 평정하게 했다. 위지, 위나라 땅을 공략해서 평정하게 하였다. 그다음에 폐공이 인병서과 고향할세. 폐공 유방이 인병 군대를 이끌고 서과 고향 서쪽으로 가서 과 고향 고향을 지날 적에 해가지고 일주일 보겠습니다. 고향 이것도 지명이죠. 고향. 진유의현에, 유고향현, 진유의현에 고향현이 있다. 괄지운, 의성은 제 변주, 옹구서남, 변주의 옹구서남 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향인 여기기 위이 간문이러니 고향 사람 고향 사람 여기기 해가지고 요 밥식자인데 이로 돼 있죠. 사람 이름 이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 할 때는요 고유명사니까 그냥 요거는 여기기로 읽습니다. 여기기 여기기도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기를 이제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기가 고향 사람 여기기가 이 마을의 관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마을에 아주 낮은 벼슬이겠지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뭐 그런 거겠죠. 관문이 되었는데 폐공의 휘하 기사 즉 이기리 종인이라. 그런데 폐공의 휘하의 기사 휘하 해가지고 이 보겠습니다. 휘는 통작 휘하니 요 희자가 통작 희도 되고 휘도 됩니다. 요놀 희자지요. 보통 놀 희인데 기휘 휘로 하면 기 휘는 요 휘하고 요 같은 뜻입니다. 휘는 통작 휘니 기휘 기니 대장지기 대장의 기 대장의 기니 소위 지휘라 지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공의 휘하 기사 중에 즉 마침 이기리 중인 여기기의 마을 가운데 사람이다. 폐공 휘하에 있는 기사 중에 한 사람이 여기기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하겠지요. 이기 견위월 이기가 여기기가 견 보고 그 친구를 보고 위왈 말했다. 오문 나는 들었다. 폐공은 만이인이나 다 대략이라 하니. 그러니까 폐공 유방이죠. 유방은 만이 만 업신여길 만이죠. 업신여기고 이인 이 경시할 이 시울리 여기서는 경시할 이죠. 업신여기고 경시한다. 이 남을 경시한다. 업신여기면서 남을 경시하나 다 대략이 많다. 요 략자가 일단은 지략이 많다. 꾀략도 되고 다스릴 략 많이 쓰이죠. 다스릴 략, 지략량, 꾀략. 그러니까 이 폐공은 그만하고 남을 경시하나
지략이 많다라 하니 차는 진오소은 종유로라. 이런 사람은 진실로 내가 소원종유, 내가 종유하기를 원하는 바다. 따라 같이 놀기를 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했죠. 하니까 기사가 말했다. 폐공이 불호유. 폐공은 그 유방은 호, 불호 좋아하지 않다. 유자는 좋아하지 않아서 제게 관유관 내자면 여러 객 중에서 관유관입니다. 관 앞에게 동사입니다. 관을 쓰다 유관. 유관을 쓴 자가 오면은 객 중에 유자들은 쓰는 관이 있다 아닙니까? 뭐갓 같은 거. 유관을 쓴 자가 오면 폐공이 첩해기관하여 문득 벗긴다. 그 관을 벗겨서 유관을 쓴 자가 오면은 관을 벗겨 가지고 수뇨 기중하니 수뇨 오줌을 깔긴다. 그 가운데 모자를 벗겨 가지고 모자에다가 오줌을 깔게 부는 겁니다. 그 유방이. 아니, 미가 이 유생세야니라. 이 유생으로서, 미가 세죠. 유세할 수가 없다. 유생으로서는, 유생을 싫어하니까, 유생으로서는 미가 세죠. 유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나지 마라. 당신 같은 유생은 우리 폐공이, 그러니까 유방이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하니까, 역생은 역이기죠. 역이기가 말했다. 제언지하라. 이때 제는 다만 제자입니다. 다만, 언지, 그것을 말해라. 어쨌든, 내가 내 뜻을 말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언지, 이것을 말해라. 내가 만나고 싶다 하는 거, 내가 이런 사람 좋아한다. 만이인, 거만하지만은 남을 경시, 거만하고 남을 경시하지만은 큰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으니까 내가 나는 이런 걸 이래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얘기해 달라. 기사 종용은 이러니, 그러니까 그 친구인 기사가 종용은 조용이죠.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말했다 하는 건 한가할 때, 폐공이 바쁠 때는 말하면 안 되겠죠. 정신없을 때는 말하면 안 되고, 조용할 때, 그거를 말을 하니까, 지 고향 전사하야, 사인 역생하다. 지, 이르다. 고향 전사에, 고향 전사. 요 전자가, 전할전, 역참전입니다. 여기서는 역참전. 고향의 역참집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 역주 3번 보겠습니다. 3번에는, 기사 종용은 지 고향전사. 종용은 불박심을 안 해죠. 박질하지 않은 모양. 급하지 않는 게 종용이고, 그러니까 조용한 게 종용이고, 전이라 하는 것은 전전상전지이요. 전하여, 전전하여, 서로 전하여, 전하여 상전, 서로 전하는 뜻. 서로 전하는 뜻이니까, 그리고 역참이라 하는 게 뭡니까? 그 지역마다 역참이 있죠. 역참까지 가가지고 또 계속 전하는 게 역참이죠. 전전하여 서로 전하는 뜻이고, 사는 정냐니, 머무를 정, 머무르는 정자와 같은 것이니, 관역이다. 지금의 관역이 사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 고향 전사에 이르러, 고향에 있는 역참에 이르러,
사인소역생하라. 사인 사람을 시켜 소 불렀다. 역생을 여기기 여기기를 불렀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죠. 예. 이건 좀 지금 10분 남았죠? 10분 만에 해내려면 모르겠네.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역생이 지하여, 그 여기이죠. 여기기가 이르러서 이발리언을 들어와서 아래건을 아랬는데 폐공이 방 거상하여, 바야흐로 거상, 걸터 앉을 거, 뭐, 거만할 거도 되죠. 걸터 앉아. 바야흐로 거상, 평상에 걸터 앉아서, 사양 여자, 두 여자로 하여금, 하여금 서죠. 두 여자로 하여금, 세족이 견역생한데, 세족, 발을 씻게 하고, 그러니까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 시녀 두 사람한테 발을 씻게 하면서 견역생, 역생을 만나니까 보니까 생이, 생은 역생이죠. 장읍 불배왈, 오래 읍하면서 불배, 절을 하지 않고 말했다. 이제 높은 사람은 절을 해야 되는데 읍만 하고 지금 절은 안 하고 말했습니다. 조카필 욕주 무도진인데, 조카께서, 조카, 뭐, 각하, 폐하, 전하, 그거하고 같은 뜻이죠. 조카. 발 아래에 그런 거는, 나는 당신 발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동급입니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조카께서, 필 욕주, 반드시 주벌하고자 하다. 무도진. 무도한 진나라를 주벌하고자 한데, 불의 그 견장자니라. 불, 마땅히, 마땅히 그, 걸터 앉아, 걸터 앉아서 불견, 견, 견에 걸리는 동, 불에 걸리는 동사가 견이죠. 불견. 마땅히 걸터 앉아서 불견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장자를 보지, 만나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만나보려면은, 나 같은 장자를 만나보려면은 겸손하게 옷도 갖춰 입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자세로 발 씻으면서 나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역주 1 보겠습니다. 장자, 연장자죠. 즉, 여기기, 자신을 가리킨다, 되죠. 여기기. 그러니까, 걸터 앉아서 나를 만나봐서는 안 됩니다. 어시에, 이때에 폐공이, 철새, 기섭이하고, 철새, 새, 씻음을 거둘 철이죠. 발 씻는 것을 거두고, 기섭이 일어나서 옷을 여미고, 그러니까 그 유방의 그 장점이 이거랍니다. 자기 고집만 안 하고 누가 옳은 소리 하면은 아 당신 말이 맞다 하면서 딱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그게 유방의 장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기가 뭐 별거 아닌 사람이 그 한마디 따끔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하니까 딱 이제 그 씻는 것을 거두고 옷을 여미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연생 상자 사지하다. 연생, 생을, 생이 여기기죠. 생을 당겨, 당길련이죠. 생을 당겨서 상자, 상자에 앉히고, 말이죠. 상자에 앉히고 사지, 살해했다. 근데 역생이, 여기기죠. 역생이, 이는 육국 종행지시한데, 인하여, 은 말했다. 육국, 전국 출행 중에서 진나라 빼면 육국이죠. 육국이 종행을 했다입니까? 그 당시 그 육국의 종행한 때를, 때로 말하니까 폐공이
희문할 기뻐서 물어 기뻐 기뻐하면서 물어 말했다. 개장 안출고 개 개책을 장차 아, 안출 안출 어찌 아니죠? 어떻게 내야 됩니까? 개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역생이 말했다. 역생말 조카기 교합지중하고 조카께서 일어났다. 규합, 규, 규는 모을규, 모을합 같은 뜻이죠. 규는 꼴규, 새끼 꼬다 할 때 꼴규도 되는데 여기서는 모을규입니다. 규합, 모으다. 모은 무리를 일으켜, 규합한 무리를 일으키고 수, 산란지병이, 수 거두다, 산란, 예. 흩어져 어지러운 병사를 거두은 것이 불만 만인연을, 불만 차지 않다. 만 명을, 만 명도 안 된다. 그 폐공한테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만 명이 안 되거늘 욕, 욕, 이, 이경, 입, 강진하니 욕하고자 하다. 이경, 에, 지름길로서. 지름길로서 요깁이죠. 들어가고자 하다. 강진, 강한 진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 별로 훈련도 안 된 그 만 명도 안 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진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니. 차는 이것은 소위 탐호구자야 아니라 자야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 명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진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더듬을 탐이죠. 호구, 범아가리를 더듬는 것, 그와, 이른바 범아가리를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부, 진류는, 저 진류, 지명이죠. 진류는, 해가지고 2 보겠습니다. 진류. 예, 고 연주군이니 금, 개봉부현이다. 돼 있죠. 연주 지명입니다. 연주에 저 연주는 천하지 충이요. 천하의 충, 찌를 충, 통할 충, 천하에 천하로 통한다. 아, 아주 교통의 요충지다 이 말이죠. 천하의 충이고 사통오달지 교여라. 사통오달하는 덜입니다. 금기성 중에 지금 그 성 안에 우, 다, 적속하고, 또, 많다. 적속이 많고, 쌓은 곡식이 많고, 신선 기령하니, 신이, 저가, 이 말이죠. 저가 1인칭. 저가 선 잘한다. 그 수령을 잘하다. 잘 안다. 이 말이죠. 그 수령과 내가 잘 아는 사이다. 이니, 청덕 시지하여. 청컨대 시지. 예, 덕은 뭐, 그, 조동사로 그냥 뭐 능이 해도 되고 청컨대 시지 예, 나를 시켜서 나를 시켜서 영 영하 조카 하리니 예, 나를 심부름 시켜서 하여금 하게 하다 조카에게 하 항복하게 하겠습니다. 아 해가지고 여기 3 보겠습니다. 역주 3. 예, 요거는 청득 사지 예, 영하 요거는 그 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피자기 피자 귀복 왈하 저가 스스로 귀순하여 복 귀순하여 복종하는 것을 하 그리고 항복할 하자인데 항복 스스로 전쟁도 안 하고 스스로 와서 항복하는 게 하니 은 예, 아 청득 위리이 예, 왕세지면 내가 아 은 아 내가 청컨대 예, 위리 예, 위리 예, 아, 위, 시, 위, 시, 심, 심, 심부름 하는 자가 되어, 되어서, 예,
다음에 시자가 되어 하면 되겠죠. 시자가 되어서 왕세지 가서 유세하면 가령기 귀복 이르다. 영 하여금 귀복하게 할 수 있다. 하여금 귀순하여 복종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청득 사령. 요거를 길게 설명해 놨는데 요대로 해석해야지. 요것만 봐서는 해석이 지금 잘 안 되죠. 영하 조카. 하여금 조카에게 항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리니, 즉, 불청이여든, 즉, 만일 즉입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조카 거병 공지하시면, 조카께서 거병하여 공격을 하시면, 신위 내응허리다. 신이, 제가 내응 안에서 응하겠습니다. 어시에, 역생을 그 여기기를 보내서 가게 하고 폐공이 인병수지 병사를 이끌고 수지 그를 따라서 수하진료 마침내 항복받았다. 진료를 항복받아서 여기기를 불러서 위 광야군으로 삼았다. 그럼 여기기를 광야군으로 삼으니 역생이 여기기가 상위세계 가야 시제우하다. 이거 여기기가 상위 세계기 되어서 요즘 말하면 외교관이죠. 외교관이 되어서 제후에게 사신을 갔다. 사신 갈 때 보내는 사람이 이제 이 여기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